이처럼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적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소차 역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수소 충전소를 늘리지 못해 수소차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째 수소차를 타고 있는 63살 조흥재 씨. 친환경차의 연료비 부담도 적어 만족감이 크지만 집 근처에 충전소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수소를 충전하려면 집이 있는 부산 진구에서 사상구까지 왕복 16km를 다녀와야 합니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수소차는 1,300여 대. 하지만 충전소는 사상과 강서 등 두 곳에 불과합니다. 경남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유소가 좀 가까이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주유하기 편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제일 가까운 데서 오는데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올해 부산에는 충전소 네 곳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두 곳은 버스 차고지이고 다른 두 곳은 기장 정관과 해운대 송정으로 도심 외곽입니다. 부산의 경우 도심 밀집도가 높아 수소 충전소를 지을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하고 뭐 어린이 놀이터, 뭐 의료시설 이런 거하고는 50m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남구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지난해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에 버스 저 가스 있는 그것도 있고 저 가스 세 개는 잘못됐어요. 수소 가스 네 개는 가스가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하지요. 남구 충전소는 올해 준공하지 못하면 부산시는 국비 42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동구 수소 충전소 건설 역시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늘어나는 수소차를 위한 충전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친환경 수소차 보급을 위한 부산시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